안녕. 저 사실 오늘 아침 8시에 일어나서 좀 뒹굴뒹굴 하다가 아침도 먹고 그다음에 점심도 먹고 그리고 씻고 이걸 켰어요. 안 씻은 상태로 찍을 수 없으니까 네, 여기서 아주 꿀잠을 자고 있습니다. 잠이 굉장히 잘 와요. 침대가 적당히 푹신하고 좋습니다. 아유, 누워있으면 너무 못생겼기 때문에 한쪽 눈만 찍습니다. 호텔 밖의 풍경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잠시만. 에이, 미안 카메라야. 잠깐만. 아주 맑아요. 뉴욕이나 시카고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건물도 없고요. 뭐 하나를 소개해주자면 저의 여행 메이트 블랙빛가입니다. 이 친구랑 함께 어딘가를 떠나면 친구가 생긴 기분이에요. 별거 아닌데 가방에 달고 다니면 굉장히 귀엽고 기분 좋아지더라고요. 이만 안녕. 달라스에서 또 만나. 예이! 달라스에 막 도착했습니다. 근데 여기 호텔 구조는 좀 신기해요. 이 친구가 여기 왜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이 호텔은 둘이서 같이 쓰는 타운 빌리지 호텔입니다. 타운하우스 느낌.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거실은 같이 공유를 하고, 공유하기 싫지만 공유를 하고요. 침실은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여기가 제 방이고요. 이 이상한 친구의 방은 이 방입니다. 예. 여기는 정말 덥습니다. 진짜. 와, 밖에 나가면 거의 한 30, 체감 아까 한 37도 정도 됐어요. 이 과장이 아니라 37도면 죽어 임마. 과장이 아니라 진짜로 한 35도 정도 돼 보여요. 38도네. 38도네. 다시 방금 뭐라 하셨죠? 37도면 죽어 임마라고 하셨죠? 여기서 한번 한 이틀 3일 동안 열심히 지내보겠습니다. 과자 몇 봉지 있지? 아, 김승명 동거해야 돼. 지금 여기 시각은 아침 8시. 어제 마트에 가서 이것저것 먹을 거를 직접 사왔는데 그중에 오븐에 굽는 피자를 사왔어요. 그래서 지금 피자를 굽고 있습니다. 이거는 피자 먹으면서 기다릴 저의 바나나와 생과일 주스입니다. 이야, 승인표 피자. 아, 참고로 한이는 아직 자고 있어요. 제가 아마 한 낮 11시, 12시 돼야 일어날 것 같기 때문에 말하자마자 바로 일어났습니다. 어때? 진짜 맛있어. 그럼 우리의 점심 식사. 예, yeah. 고기는 내가 구웠다. 이 자식이 구운 영문은 모르겠는 고기. 맛있겠다. 예. Yeah. 진짜 맛있어. 먹고 올게요. 오늘의 아침 메뉴입니다. 컵라면 드립니다. 한이랑 먹을 겁니다. 쟤는 지금 옆에 일어나 있는데 옷을 다 벗고 있어서. 아니야, 다는 아니야. 위에만 벗고 있어서 찍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LA로 출발합니다. 저기 마지막 샌드위치를 먹고 LA로 출발하고 바로 옆에는 여러분 안녕. 이제 우리 가요. 진짜 안녕. 바이바이.